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갑니다. 오늘은 뭐 은행주 이야기 한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은행뿐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해 첫 번째로 오늘 뵙는 거죠, 그죠? 서영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뭐 요즘 워낙 개인주도로 시장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예. 지난해에도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이제 연령층의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는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 힘이 엄청나요. 그제 사주 샀고 어제 이주 샀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 찾기 힘들다. 그 이야기 하는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 정부의 정책을 얘기할 아, 거예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금리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출 정책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죠. 네. 이런 정책 기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뭐 은행 증권뿐만 아니라 시장, 금융시장, 채권 다 연결될 수 전체적인.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갖고 들으시면 네. 네, 좋을 것 같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예, 먼저 질문하신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이 한 63조 이렇게까지 됐죠. 네. 지난해 평균이 27조니까 네. 거의 뭐두 배를 한참 넘는 거죠. 일평균 거래대금 27조였었는데. 예, 네. 그게 60조고요. 뭐 계좌 수도 보면은 지금 지난해 많이 증가한 게 이제 월 100만 계좌가 터졌거든요, 신규 계좌가. 월간으로. 예. 근데 지금 이 정도면 200만에서 300만 사이까지. 월로. 얼마 전에 연초에 저기 그 하루에 4만 계좌가 키움에서 터졌다. 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봤었는데, 5만도 네. 넘었죠, 지금. 엊그제 보니까 5만 개가 예. 전산이 살아있는 게 있으면 피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몰리면 정말 업무가 안될 정도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여전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오프라인 지점 운영하고 있는 저기 뭐그 미래에셋대우라든지 이야기 들어오면 고객들에서 대기를 하고 있대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한국의 특성상 예,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는 뭐좀 과열이 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예,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예. 그래서 뭐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어쨌든 트렌드는 전환되었고 굉장히 예,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예.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많이 다른 전문가분들 또 매크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유동성 얘기하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불만인 게 뭐냐면 유동성이 뭐죠? 돈이죠, 뭐. 예, 돈. 네. 근데 돈 현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그 돈의 대부분이 뭐냐면 개인 소득에 의한 돈이 아니라 결국엔 대출에 의한 돈이에요. 대출. 예,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출이 증가했다. 시장 예, 창조가 이된 거죠. 뜻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유동성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기 그 시장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올까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계산 근거로 되는 것이 M2 증가율하고 과거의 비율, M2 잔고죠. 그렇죠. M2 잔고에 대비한 과거에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돈의 규모. 이걸 가지고 해서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에 여력이 들어올 있다. 수 있는 돈이 뭐한 4, 50조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출 쪽에서 보는 게 정확하죠. 어차피 돈이라는 게 신용 창조에 의해서 결정된 본원 통화와 신용 창조의 통화 승수에서 통화 공급량이 그러니까요.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원 통화는 뭐 굉장히 적고요. 뭐 그것의 본원 통화 16배가 보통 신용 창조 신용 규모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하냐가 유동성을 결정짓는다. 이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돈이 많다는 얘기는 은행이 대출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얼마나 해주고 있고 얼마나 해줄 것이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뭐그 대출 긴급 점검 뭐 이런 식의 기사 나온 거 보면 낙이 엄청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께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그 뉴스에 보면 탑에 보면은 대출 규제 대출 규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출 규제가 많아서 대출이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대출 규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긴급점검 하겠죠. 네. 그리고 긴급점검 한다고 해서 네. 통제가 안 되고 안 있고요. 되고. 계속 또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그러게 이제 대출을 사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된다고는 합니다만 받을 수 있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창구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해서 네.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돈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에 흘러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 사실 뭐 매해 아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 위험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 커지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렇죠. 이야기였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를 만큼 대출이 개인 단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은 뭐 즐기고는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이렇게 들어오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듣는 것 같고 어때요 지금 상황이? 예, 우선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대출을 너무 쉽게 받잖아요. 그리고 1인당 대출 규모가 혹시 뭐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신용대출 1, 2천만 원 받기 어려웠던 네. 기억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보통 1억에서 뭐 보통 2억까지 받을 네. 수 있는 수준이니까 확실히 그 대출 접근성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결과 신용대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사실상 보기 어려운 전세자금 대출을 우리나라는 또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전세제도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전세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그걸 보증해주면서 그 리스크를 사실상 정부가 가져가면서 대출을 쉽게 해주는 점. 이게 결국에는 대출 증가에 연결되고요. 그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득 대비 얼마 이게 네. 리스크를 얘기할 때 핵심 포인트인데 그게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자기 소득의 3배 가까이 270%입니다. 예. 그래요. 270%? 예. 굉장한 거죠. 감당이 우리가 왜 그 LTV도 하고 그 DSR도 하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DTI, 거니까 뭐 DSR 뭐 위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위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상환 능력을 얘기할 때 소득과 그다음에 자산이 있잖아요. 어차피 네. 대부분의 가계가 이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던 주식을 사던 자산을 투자한 거잖아요. 자산 가치가 유지된다라면은 또는 상당 부분에 이제 담보가 유지된다라면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위기가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면 위험을 평가할 때 자산을 갖고 평가하지 않아요. 예, 소득만 갖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위험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가 부채 수준 낮은데 네. 가계 부채 수준은 뭐 저기 그 다른 나라들의 뭐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매우 높단 맞죠.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사실 이제 각 가계가 이런 저기 그 이 신용 위험에 완전히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큰데 네.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가계 부채가 있고 정부 부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합쳐서 봐야 됩니다. 네,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합치고요. 다 이렇게 합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이게 합쳐서라도 이제는 과거에는 낮았는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 전체 규모도 사실 선진국의 상당 부분 예, 상위 레벨에 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과거 가계부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부채로 바뀌거든요. 바뀔 때 보통 보면은 가계부채가 1이 줄면은 정부부채가 2가 늘어나요. 그래서 한국의 부채의 리스크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제 가계가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을 때 네. 정부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가 파산한다는 얘기는 가계부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이 줄면 정부부채는 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부채의 비중을 보면은 이 비중이 가계부채가 75%예요. 다른 나라는 선진국은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1이 줄을 때 네. 정부부채가 2가 늘어나는 그 원인은 뭐예요? 당연한 게 이제 가계부채가 줄잖아요. 그러면 우선 경기가 또 심각하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정부 돈으로 메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이 이상해진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 정부 부채에 전가할 수 있는 부담이 네. 이제 예상되는 게 너무 커지는 구간이라면 뭔가 관리를 좀 해야 할 텐데 정책 이야기 오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책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위기자 또 한편의 기회가 왔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채가 상당히 리스크한 상황인데. 다행스러운 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그 코로나의 임팩트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부채 구조조정을 할 경우 상대적인 임팩트가 굉장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임팩트의 또 하나의 이제 어떤 위기에 발생했을 때 구조조정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면 사실은 실물 경기에 받쳐줄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위기 이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좋아요. OECD 중에서는 우리가 그 데이터는 제일 좋죠. OECD뿐만 아니라요. 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체감 경기하고 실질 경기인데 네. 체감 경기는 우리가 이제 고용과 관련된 경기가 체감 경기고요. 네. 실제 GDP와 관련된 경기는 다른 경기거든요. 근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 지금 12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성행지수, 동행지수가 뭐 상당히 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구조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제 각 경기 주체들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저기 그 상황이 오느냐? 이건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사인을 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보면은 코로나 국면에서 그 자영업자들 지금 이자 감면해 주는 거 이자 감면이 유예시켜 준 거죠. 그렇죠. 이자 지금 유예해 줬던 게 지금 이제 3월 말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그 사이에 유예시켜 줬던 것도 갚아야 할 테고 이런 저기 그 각각의 이제 그 정책들인데 미리미리 시장에 사인을 줘서 경제주들이 준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도 가능한 일이냐 그런 거죠 이제. 예, 뭐 충분히 뭐 맞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자영업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거 말씀드리면 자영업이 고용률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영업에 맞춰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은 항상 경기 과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경기 과열의 정의는 뭐냐면 자산 가격 급등이에요. 자산 가격 급등에서 지금 어떤 부작용이 나오냐?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빈부격차의 확대 이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 예, 문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보다 지금 부작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 선택해야 될 거는 구조조정은 하되 이쪽은 별도로 재정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뭐 일단 뭐 여건 자체가 글로벌리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타격이 덜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또 수출 기업들은 잘하고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 체력도 내부적으로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거시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동안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췄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금리. 두 번째는 대출 계속 얘기했지만 네. 규제 얘기했지만 사실상 규제가 실효성이 없었거든요. 이건 핀셋 규제인데 핀셋 규제에서 전체적 규제 그 내용은 뭐 DSR이라든지 원리금 분할상 확대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기업 구조조정 아까 얘기하셨던 기업 구조조정을 선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구조조정을 하면은 임팩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차피 상당 부분은 원리금 분할상한 유예라든지 이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진행할 거기 때문에 시장에 걱정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영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 신용 대출 이런 게 많이 나가게 되면은 그 BIS 기준에 또 상당히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증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기준을 변경해서 BIS를 올려놨죠. 아, 기준을 변경해서. 그래서 그 룸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증가율을 낮추게 되면 올해에는 상당히 그 룸은 생길 겁니다. 자본 비율 측면에서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구조조정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 따를 것이고 약하게 하면 또 정책의 효과가 좀 미미할 것이고 그렇죠.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찾아 나가면 좋을까요, 이거는요? 결국에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구조조정의 강도는 상당히 완만하고 느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금리 올라가는 것도 올해 연간 해봐야 뭐 한두 번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정도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구조조정도 뭐 DSR 규제하면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규제하면은 바로 집값은 상당부분 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충격이 오잖아요. 또 그 충격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뭐 어쨌든 금리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은 기본적인 모든 자산 버블의 문제는 사실 금리 인하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길게 놓고 본다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고요. 또한 정치적으로도 안 하면은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사실 저기 그 고용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는 사실 호황 국면인데 이 체감 경기는 항상 불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불황에 맞추다 보면은 경기 대책을 이 아까 체감 경기에 맞추다 보면 늘 버블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지금의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일정 부분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기는 이미 한데. 늦었죠, 사실. 근데 참 쉽지 않을 것 같긴.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해서 저기 그 한계 기업들 저기 그 가차 없이 조정합시다라고 하면 또 잔인한 사람으로 악플이 막 달리고. 완만하게라도 진행을 지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한계 기업 예를 들어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이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지금 50%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기 그 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고. 고름이 생기면 도려내야 되는 건데. 근데 워낙 저기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왔고 그러면서 모두들이 다 이제 뭐 고용에 실직에 뭐 이런 저기 공포들이 너무 올라와 있으니까 함부로 저기 그 손을 못 댔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뭐 자영업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자를 내지 못할 정도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저기 유예 시켜놓은 것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저금리와 유예와 구조조정을 안 한 데 대한 결과인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연체율을 좀 올려놔야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자금의 버블을 만들지 않는. 이제 뭐 사실 이런 구조조정 이야기 진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금융주에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특히 은행의 아주 결정적인. 그렇죠. 결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영향이 올 수가 있다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정말 뭐 본격적으로 자산 가격을 20, 30%씩 1년 내에 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이제 임팩트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은행주에 또 증권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자산 가격을 뭐 10% 이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금융주한테는 투자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 더
털고 간다라는 측면에서 예. 이제 좀 정리를 한다는 거니까.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대출 성장률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신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 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순이자 마진이 상당 부분 올라가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고요. 중요한 거는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 비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시점에는 아마 정부의 이 배당에 대한 규제도 더 이상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본 비율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배당 쪽으로의 정책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긴 뭐 그 눈에 보이는 위험이 있는데 배당을 통해 가지고 캐시 아웃이 돼 버리면 그럼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니까 정부는 당연히 규제를 했겠죠 그거를. 이전에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거를 다 눌러서 규제를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진행된다라면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일률적으로 계속 규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풀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남는 돈은 배당도 하게 되는 예, 이런 형태 이제 좀 자율의 형태 예,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예, 뭐 배당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방향은 정해졌는데 근데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튼 그 충격은 최소화시키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또 뭐 그 가장 기본적인 뭐 저기 그 공자님 말씀이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이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 이렇게 저기 배분을 하는 건데 좀비 기업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이 문제를 이제 저기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은행에만 또 맡겨두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라면 결국엔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개입한다라면 반드시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한 이제 오해도 살 수 있고 당연히 구조조정하면서 문제 있는 것을 제거해야 또 예,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창의적인 기업이 또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은행을 통한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그거는 당연히 예, 정부가 유도해야 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투자하는 관점으로 다시 네. 돌아와서 유동성이라고 부르고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올라왔던 시장은 뭐 이후에 건전화돼서 다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언정 한 차례 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금융주 주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정부의 정책은 예, 완만한 형태가 될 것으로 강도의 보여지거든요. 문제니까.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34조였던 게 63조가 지금 됐는데 네. 거래 대금이요. 오히려 이게 증권주 입장에서 본다면 더 불안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완만한 그 연 1년을 놓고 보면은 점진적인 상승, 그다음에 거래 활성화, 그다음에 시장 참가자가 모두가 이제 큰 손해 보지 않고 예,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조성되는 게 오히려 예, 금융 산업에는 더 예, 긍정적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본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다. 특히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부동산이 메인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금은 어쨌든 더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예, 이런 정부의 정책은 은행주 증권주를 투자할 때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좀 고민스러운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성격이 좀 저기 아주 묘해서 이게 잘 흘러다니는 것 같지만 예, 한 5분 정도 시간이 좀 더 남아있어요. 네, 네. 잘 흘러다니는 것 같지만 시장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이 거기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동산에서 있던 돈들은 어찌 보면 또 부동산 내에서만 또 여기 다른 먹거리를 찾아서 다니지 이게 금융시장으로 과연 저기 그 상품적으로 넘어오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그런 저기 그 징후들이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냐면은 아셔야 될 거는
금융 자산만 분석해 보면은요. 네. 금융 자산의 가장 많은 자산이 뭐냐면 이제 예금이잖아요. 예금. 그렇죠. 예금은 왜 갖고 있냐? 예, 이게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거든요. 이게 이 예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요. 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증시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지금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에서 뭐 당연히 이제 주식 쪽으로 위험 금융산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잘 알겠지만 부동산 자체를 이제 자금 유입을 이래저래 차단을 한 바람에 네. 자금리 기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출은 늘어나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기조화될 것으로 예, 추세화될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부수정이 그 진행이 되고 은행들의 어떤 저기 그 영업 환경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 그러면 사이즈 큰 걸 사야 되는 겁니까? 아 우선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은행을 놓고 볼 때 은행이 이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예, 뭐냐면 비은행이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이익의 안정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특히나 이제 증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비중이 높은 예, 금융 지주 예, 이게 유리하고요. 대형 회사인 뭐 KB, 뭐 신한 이런 데들이 그런 쪽에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을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제시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필할 수 있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올해는 이런 쪽으로 보시고 투자하면은 좋은 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예. 가계의 금융자산 비중이 그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너무 부동산, 예, 부동산에 네. 여기 그 유동성이 묶여 있는 쪽에 있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사실 산업 자본화 되기도 쉬운 것이고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없는 얘기지만 3월에 저기 그 공매도를 저기 재개하느냐 마느냐 네. 그 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특히 서 회사께서는 또 이제 우리 금융주의 원탑이잖아요. 아, 네. 공매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라는 기업,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도 언더 지금까지가 저평가 됐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길게 놓고 보면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과열을 예, 지금 과열일 조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공매도가 충분히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예,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예, 차별성의 문제, 예,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 수정을 한다고 하니까요. 공정하지 않은 기회에 예. 대한 불만.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근데 뭐 그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별로 그렇게 묘한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개인들한테 어떻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렇죠. 좀 평평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유통대주 열어주고 그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이 공매도의 강자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저기 그 이 네이키드 숙사를 했을 경우에 이때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외국계들이 이렇게 저기 그 처벌을 받게 되면은 저기 그 감독원에 우리 말을 못하는 애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저희 조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요즘도 그렇다고요?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에, 에. 제가 이제 그때 저기 그 외국사 있을 때 보면 감독원에서 오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말을 제일 못하는 애를 보낸대. 예. 그럼 그냥 가갖고 도망도망 이거 보면 그냥 넘어가고. 그게 되게 농담이고요. 이제 그 처벌과 그다음에 저기 그 완화와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규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주를 해줄 수 있는 개인 대주가 좀 더 네. 완화를 해주려면 증권사가 개인 대주를 좀 한도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이제 뭐 그 증권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 범위 내에서 자기 자본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요. 하고 있어서요. 대주를 내줄 한도가 별로 없어요. 그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주가
자기 대주가 있고 유통 대주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언제입니까? IMF 지나면서 그 상품 운영 규모를 확 줄여놨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기 대주를 해주려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권사들이 신용 증권 신용 융자 있잖아요. 네. 한도가 자기 자본 100%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자기 자본 100%에 유통 대주도 포함돼요. 대주도 포함돼요.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융자하고 대주를 선택을 한다라면 융자를 해주죠. 융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걸 좀 분리를 하면 그러면.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하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요. 대주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저기 관사지 못 받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기 그저그 신용융자는 받으면 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훨씬 편한 거죠.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공매도는 재개된다고 한 거고 그죠. 이후에 보완되는 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 묘한 게 4월 보선이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지금 저기 그저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여론이 잘못 움직일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좀 연기한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완님 어쨌든 좀 필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저는 아무튼 그 서 이사께서 좀 더 강력하게 저기 그 방안을 좀 저기 제시해서 통과가 됐으면. 그건 뭐 저기 그 서 이사께서 목숨 걸고 하셔야지 어떡하겠어. 네. 그런 의미 없습니다. 내 목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오늘 이제 뭐 그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라서 강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고 타이밍을 잡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할 것인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두 다 건전화된 안에서 좀 안심되는 구간 안에서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영수 이사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